트렌치 팝아트 피에르와 쥘의 포트레이트는 K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들어서면 알록달록한 벽면에 화려한 작품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시작하여 3월 17일에 끝맺은 피에르 앤 쥘 더 보헤미안의 앙코르 전시입니다. 저번 전시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새롭게 단장한 이번 전시에서의 뷰잉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품 속 모델인 셀러브리티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전시 피에르 앤 쥘 더 보헤미안에서는 빅뱅의 탑과 시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피에르와 쥘이 직접 모델로 참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모델 럭키 블루 스미스 등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의 모습을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미지에서 피에르와 쥘의 방식대로 표현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판타지, 사진과 회화, 여성과 남성을 별개의 것으로 규정짓거나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포용하여 보다 폭넓은 사고와 환상에 대한 예술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람객에게 소수자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의 판타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피에르와 쥘의 작품이 담긴 오늘의 전시, 트렌치 팝아트 피에르와 쥘의 포트레이트였습니다.